자, 뭐 얘가 됩니다. 그래야 이제 축제가 되는 겁니다. 공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서기홍 장로를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군산 중동교회 원로 장로로 추대함을 공포하노라. 아멘. 이란 추대패 전달을 하겠습니다. 원로 장로 추대패 원로 장로 서규홍 장로님은 본 교회에서 1999년 6월 6일 장로 장립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25년간 시무하면서 교회의 부흥과 발전에 기여하셨기에 교우들은 원로 장로로 추대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24년 6월 2일 군산 중동교회 담임 목사 서종표. 이제 추대받은 우리 원로 장로님 답사가 있겠습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선 저의 마음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감히 저의 고백이 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친구의 권유로 주님을 영접했고 지금까지 5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맡겨준 직분을 감당할 때 성도님들의 뜨거운 사랑과 격려 그리고 때로는 책망도 있었기에 오늘에 이르렀으며 진행한 모든 과정들이 그 당시에는 몰랐으나 다 주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나 되기까지에는 우리 중동교회 개척자이신 고 김영훈 원로 목사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철부지 같은 나를 교회의 일꾼 만드시려고 많이 많이 마음을 쓰셨는데 그 내용이 서종표 담임 목사님께서 꺼내신 채 사무의 삶을 사신 김용훈 목사라는 제목에 조금 게재되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교회를 섬길 때 주인의 주인 의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셔서 그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후로 2대 정창일 목사님과 3대 이덕환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신앙 지도를 받았고 지금의 4대 서영준 목사님을 섬기는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많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 나와의 관계를 정리시켜 주셔서 조금이나마 실천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세계 선교의 눈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교회를 해올 때 목사님께서는 워낙 생각이 앞서 가시는지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항상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지나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금 감사드리고 서정표 목사님과 장로님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저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혹여라도 주님의 일을 하다가 저로 인해 상처받으신 성도님이 계신다면 이 자리를 빌어 정중히 용서를 구합니다. 답사를 마치면서 믿음의 후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 25년간 장로 직분을 감당하면서 얻은 소감으로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가 좋은 것을 심으면 우리 교회는 흔들림 없이 오래오래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